잠깐만. 애한테 소금빵만 먹였어?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거? 이런 놈들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유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아유. 사장님. 네. 티워업 좀 더 주세요. 네. 에. 야, 어서 오세요.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? 헐 쉬고. 네가 박영재니? 누구시죠? 나 봄이 오빠인데. 아, 파스타를 좋아하던 파스타? 아, 스테이크를 좋아하던 스테이크? 아니 그러면 간천엽! 아, 소금장만 있으면 두 접시를 비우던 봄이. 너 연예인 지망생인 우리 봄이한테 방송 출연시켜주겠다고 3천만 원 뜨다고 하더니 출연시켜준 방송이 안내방송? 그게 방송이야 이 자식아! 너 사람이 죄를 지면 언젠간 그 벌 달게 받게 돼 있어 알아? 예. 여기 앉아봐. 아 배고파. 사연님 쌈밥 네. 정식 하나만 주세요. 네. 어서오세요. 그 방송이야? 아니 그게 너가 나무현이니? 누구시죠? 나 해숙이 오빠인데. 호수 같은 눈을 지녔어. 호수 같은 눈? 호수 같은 눈? 아 사슴 같은 눈을 지녔어. 사슴 같은 눈? 사슴 같은 눈? 아니 그럼 까만 눈. 아, 흰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라고 했던 해숙이. 그래. 너 우리 해숙이랑 재미삼아 술값 내기 다트 게임을 하자고 하더니 네가 이기니까 거기서 동창회를 열어? 초중고 다? 너 때문에 우리 해숙이 술값 내려고 6개월째 접시만 닦고 있어. 알아? 저 주문하신 쌈밥 정식 나왔습니다. 쌈밥 정식을 시켰나? 아 형님 근데 저 좀 억울한데요. 제가 그래도 해숙이가 여자라 제가 그 세보 앞에서 던지게 해줬습니다. 근데 아. 해숙이가 좀 못 던진 것 뿐입니다. 매너 있게 배려를 해주셨다. 예 그럼요 예, 형님. 펠리컨 양악 수술하는 소리하고 자빠쳤네. 아, 너무 심하신 것 같아. 심해. 이 자식 아, 그래? 정신을 못 차렸네. 넌 나와. 아 형님 나와. 말로 하시죠 형님. 아 그럼 말로 하시죠. 말로 하십시오. 아저씨 뭐야? 예?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? 아니 어? 말로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? 뭐 덩치 믿고 까부는 거야? 예? 너 아니,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? 나 불강동 김성기야 김성기! 네가 김성기니?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나 소영이 오빠인데. 아 체조 선수였던 체조 선수? 아 피겨 선수였던 피겨 선수? 아니 그럼 투포한! 아 나를 한 손으로 들었다 놨다 하던 소영이 그래 너 사람들을 이어주는 커플 매니저라고 우리 소영이를 꼬시더니 한다는 일이 국빈관 돼지 엄마? 웨이터? 그것도 모자라서 여자 손님이 조금 없으면 우리 소영이를 불러다가 남자들하고 부킹을 시켜줬어. 어?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! 오늘 물 좋아요. 이 자식 봐라. 너 인생 똑바로 살아. 너 인생 똑바로 살아 이 자식아. 아, 도와줬는데 진짜. 이 자식이. 너 나 인생 똑바로 살아 이 자식아. 어? 야야야! 야, 야. 니들 김아린 알지? 김아린? 쟤 초등학교 동창인데? 쟤 중학교 동창인데? 고등학교 동창인데? 누구시죠? 나 김아린 남편이야. 아 형님이 여기를 어떻게... 형님! 아니 뭔가 오해를... 오해! 앉지 말라 이렇게... 아니 도대체... 저한테는 왜 두 컵을... 뭐 때문에 그래? 몰라서 울어! 야. 동창이란 녀석들이 아린이 졸업사진을 인터넷에다 올려!
아니 니가 무슨 사진을 올렸다고? 다이어트 하기 전에 사진을 올렸잖아! 그래서 아린이가 일주일 동안 밥을 안 해. 니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. 나 틴틴5의 홍록기야, 홍록기! 네가 홍록기니? 누구시죠? 나 지연이 오빠인데. 너, 너랑 7살 차이 나는 내 동생 말이 안 통하고 철부지라고 버리더니 넌 결혼을 11살 연하랑 해? 이곳은 쓰레기 아니야? 웃어? 웃음이 나? 넌 뭘 잘했다고 떠들어? 어? 너나 인생 똑바로 살아! 알았어!